타방송사 앵커였죠? 김주아 씨 이혼소송 판결이 나왔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해를 두 번이나 넘겼는데요. 김주아 씨가 지난 8일에 남편 강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. 참 오래 걸렸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이 재판부는 결혼 기간 중에 강 씨가 외도를 일삼았고 또 김 씨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이 인정이 된다. 그런데도 강 씨가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을 하지 않았고 또다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을 보면 네네. 이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 씨에게 있다 이렇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. 네, 소송 내용 중에 참 복잡한 게 많은데 뭐 위자료, 재산분할, 양육권 어떻게 다 결정이 났나요? 네, 재판부는 남편 강 씨에게 김주아 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. 또 1남1녀가 있거든요. 네. 이에 대한 양육권도 김주아 씨가 갖게 됐습니다. 그래요. 남편 강 씨는 아이들의 양육자인 김주아 씨에게 매달 4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. 네. 그리고 김주아 씨의 명의로 있는 재산이 약 27억 원 정도가 있다고 해요. 이 법원은 이 가운데 13억 원, 그리고 1,500만 원 이 가량을 강 씨에게 분할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. 재산 27억 원 중에 50%를 강 씨에게 분할하라고 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네. 이 재산 분할은 뭐 유책 사유라는 좀 별개로 재산 형성에 있어서 양측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혼소송 시작한 지 2년 만인데 정말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시작도 끝도 아름다웠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가 흔히 뭐 막장 드라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예. 그보다 더 극단적인 가정사가 법정 소송 그랬어요. 과정에서 많이 노출이 돼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. 예. 김주아 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 강 씨가 결혼을 할 당시에 결혼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고 또 결혼생활 도중에 외도와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. 네네. 실제로 김주아 씨가 2013년에는 강 씨에게 부부싸움 중에 뺨을 맞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는 등의 2008년부터 모두 4차례의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강 씨는 가정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고요. 또 외도 문제는 좀 더 충격적인데요. 예, 김주아 씨와 강 씨 부부는 늘 이 외도 때문에 위태로웠다고 합니다. 네. 심지어 2009년에는 김주아 씨가 사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네. 아파트 바로 옆 아파트에 내연녀 1년여가 동거를 해온 사실이 발각이 되기도 했었죠. 그래요? 충격적이네요. 정말 뭐 다사다난하다 이런 말로도 부족한 그런 힘든 결혼 생활이었는데 네. 이제 이혼소송 그렇게 되면 이제 종결이 되는 건가요? 네, 아직은 아닙니다. 아직은 그래요. 부부인데요. 이혼 판결이 나온 즉시 남남이 되는 건 아니고요. 이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는 14일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비로소 남남이 됩니다. 네. 어쨌든 거의 종결이 되고 있는데 힘든 시간 있고 새로운 출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